안녕하세요. 웨이터코 신입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국 고용보고서가 뜻하는 바는 피트, 졸트, 실업률, 비농업 부문 고용 평균 임금입니다. 자, 일단 이번 주 경제 일정 빠르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10월 7일 월요일 소비자 신용,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준 총재,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준 총재 연설이 있고요. 세인트 알베르토 무살렘 로이 연준 총재 연설이 있습니다. 화요일로 가겠습니다. 자, 화요일 중소기업 낙관지수 발표되고요. 미국 무역적자 발표되고 애틀랜타 연준 총재 보스틱이 연설합니다. 펩시코 실적 발표되네요. 10월 9일 수요일 네, 도매 재고 발표되고요.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9월 회의록이 공개됩니다. 보스틱 애틀랜타의 연준 총재 로리 로건, 댈러스 연준 총재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준 총재 톰 바킨, 리치몬드 연준 총재,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가 연설합니다. 헬렌 오브 트로이 수익 보고가 있고요. 목요일로 갈수록 중요한 지표가 나오죠. 초기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매주 나오는 것이고요. 소비자 물가지수 중요하죠. 물가, 테슬라 로보택시 이벤트 있고요. 테슬라 좋아하시는 분들 로보택시 중요하죠. AMD 어드밴스드 AI 이벤트 있고 존 윌리엄스 뉴욕 연준 총재 연설, 델타 항공 도미노 피자 실적 발표 있습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심리지수 다 물가지수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총재 미셸 보우만 네, 혼자 반대하는 사람이죠.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준 총재, 로리 로건 댈러스 연준 총재 연설이 있습니다. JP모건 체이스, 웰스파고, 블랙록, 아, 중요한 그 금융주들 다 발표하네요. 뱅크 오브 뉴욕 멜론 실적 발표 있습니다. 자, 중반 지나면서 주말로 갈수록 점점 중요치가 높아지는 한 주네요. 자, 이 어닝, 자, 개수는 빠방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펩시코, 소비재 실적 중요하겠죠. 도미노 피자도 중요하고, 델타 항공, 중요하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다 금융주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난주 금요일 날 아주 중요한 그 발표가 있었죠. 자, 연방준비제도 연준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FRB, FRS, FED,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연준 다 똑같은 말이라고 했죠. 자, 연준의 세 가지 주요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최대 고용, 안정적인 가격, 적당한 장기 이자율. 자, 이거 수능 언어 영역이에요. 3번 적당한이라는 게 들어가 있을 때 적당한은 뭔가요? 아주 최선도 아니고 최악도 아닌 적당한 그냥 민기적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3번에 있죠. 그러니까 최대 고용과 안정적 이거 언어 영역이잖아요. 이건 되게 1, 2번은 강하잖아요. 결국 고용하고 물가 이 두 개 잡는 게 이 연준의 법에 명시되어 있다. 연방준비제도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연준 의장은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임기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범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잘리는 일은 없었지만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자괴감이 들지 않을까요? 돈을 받고 일하는데 세계의 경제 대통령이라고 칭했는데 이거 안 하고 그냥 논다? 그건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고용과 물가에 관련된 지표 거의 대부분 다 고용과 물가에 관련된 지표입니다. 지난주에 고용에 관련된 지표 많이 나왔죠. 이번 주에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목금에 있죠. 고용과 물가 이 두 개를 저울질하면서 거기서 금리라는 카드를 언제 꽂아 넣을 것인가 그거 결정하는 게 연준의 일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 중요한 보고서가 나왔죠. 고용 중에 가장 중요한 보고서는 뭡니까? 신뢰감 있고 고용 보고서죠. 금요일 날 고용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옛날에 랩 잘하려면 북치기 박치기 두 개만 알면 된다고 했잖아요. 연준이 잘하려면 고용 물가 두 개만 알면 됩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연관관계가 굉장히 삼수가 어렵긴 하지만 자, 일단 졸트가 먼저 나왔죠. 주 초에 졸트가 나오고 주 후반에 고용 보고서가 나옵니다. 근데 순서는 반대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졸트는 고용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한 달 뒤에 움직임을 나온 건데 먼저 발표되는 거예요. 그게 거꾸로 된 거죠. 그러니까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1등을 하는지 알았지만 얘가 꼴찐 거예요. 한 바퀴를 뒤져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졸트는 고용보고서의 보완제. 구인민 노동 이직률 조사 졸트가 나왔죠. 자발적으로 고용을 그만두는 근로자 수를 포함하여 구인 및 이탈을 집계하는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 BLS의 월간 보고서입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졸트는 했죠. 자, 그래서 미국 내 고용수와 실업률을 추정하는 BLS 월간 고용 보고서를 보완한다고 나와 있죠. 자,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됐던 BLS 그
발표되는 단체는 똑같아요. BLS에서 월간 고용 보고서를 금요일 날 나왔는데 그걸 보완하는 역할이죠. 왜냐하면 월간 고용 보고서가 발표된 지 거의 한 달 후에 발표가 된다. 아시겠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고용에 중요한 보고서 두 개 중에 고용 보고서가 더 중요도가 높다는 거. 자, 노동통계국은 뭐 하는 데냐? 노동부의 산하기관입니다. 노동통계국 BLS가 여러 가지 발표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발표하는 통계가 미국 경제에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 지표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이거는 다 인용해서 발표를 하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뭐뭐 설문조사 하나 이런 겁니다. 자, 이번 주에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나오죠. 그것도 노동부 산하 노동 통계국에서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용 물가 중요한 게 다 나오고 가장 중요도가 높잖아요. 당연히 연준이 할 일을 해야 된다면 여기에 주목을 하겠죠. CPI, PPI, 그다음에 지역 실업 통계와 현재 인구 조사까지 시행을 합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뭐 여기 똑같은 얘기요. 뒤로 가겠습니다. 2만 개 이상 발표하고, 자, 그래서 오전 8시 30분에 고용 보고서를 발표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 세부 지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취업자 수, 주당 평균 근무 시간, 시간당 소득과 실업률, 여러 버전들을 내놓습니다. 이것 빼고는 연준도 그렇고 투자자도 그렇고 사실 뭐 볼 게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미국 실업률과 비농업 고용. 자, 여기 중요한 게 농업은 빠집니다. 농업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 누구예요? 가면은.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다 베트남어 써요. 그렇죠? 그 베트남어 쓰는 사람들이 다 저희 정식 근로자입니까? 아니죠. 다 일시적 근로자예요. 그리고 다 자영업이에요. 농업은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농업을 뺍니다. 그래서 비농업 고용이에요. 비농업 고용의 월별 변화, 평균 소득 및 근로 시간 이런 거 나오고요.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게 실업률이죠. 실업률을 이거 지금 물가를 잡았으니까 이제 실업률을 잡아야 되는 지금 상황이 지금 처한 것이죠. 물가가 잡혔다는 판단이 드니까 고용으로 포커스가 넘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 발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빨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졸트는 이렇게 나왔고, 자, 구인 공고수는 줄어들고 있었고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지난주에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고용 보고서 안에서 금요일에 발표된 거. 비농업이죠. 비농업 취업자 수 발표되고요. 이거 예상치 크게 상회했다고 뭐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온 거 아니에요. 고용이 뜨겁다. 뒤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뜯어봐야 됩니다. 안에는 내용이 틀려요. 실업률 조금 올라가고 있죠. 4.1. 근데 예상치 하회했어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평균 임금 0.3인데 0.4가 나왔어요. 이건 예상치 상회했어요. 그러니까 고용이 너무 잘 돼도 문제인 거 아시겠죠, 뭔지. 올라요. 물가가 올라요. 물가가. 알겠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U3랑 U6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건 일반적으로 그냥 아까 나오는 4.1 그 수치가 U3이에요. 근데 뒤에 가면 U6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불안정 고용. 뒤로 가보겠습니다. U6이 있어요. U6는 불안정 고용이에요. 아까 U3는 자기가 적극적으로 취업 준비를 하는 사람을 포함한 거예요. 근데 U3에 포함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안정 고용이죠. 아, 쉽게 말해서 그런 걸, 자, 우리가 조쏘조쏘에서, 뭐 조쪼쏘에서 막 유튜브에 막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꽁트도 있고, 아예 그 채널도 있잖아요. 삼성전자, LG전자를 가고 싶은데, 그냥 일단 취업해서, 그저 일단 뭐 취업비라도 벌어야 되니까 조쪼쏘에 취업을 했어요. 그럼 실업률은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취업을 했으니까 실업자가 아니겠죠.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조쪼쏘에서 하루라도 탈피하고 싶겠죠. 그걸 불안정 고용이라고 합니다. 그건 실업률에 안 잡히겠죠. 그 사람은 지금 취업자니까요. 근데 그 취업자의 마음이 거기서 하루라도 일하기 싫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건 실업률에서 잡아내지 못해요. 그게 불안정 고용률 U6에 잡힙니다. U3에 이제 이런 예에서 안 들어간 것들을 잡아내야 되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게 U6에 들어갑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아니면 아예 취업을 안 하는 혹은 공부하러 학교에 다시 돌아간 사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 안 잡혀요. 불안정 고용 아까 말한 거고 파트타임도 안 잡혀요. 일단 알바를 여러 개 뛰면서 막 네다섯 개를 하고 있는데 취업을 하고 싶은데 그거 안 잡혀요. 이거 U3에서는 U6 실업률. 그러니까 불안정 고용입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런 지표들이 중요하겠죠.
자, 일단 이 부분이 지금 염려스럽다는 부분이죠. 자, 실업률을 잡히는 건 문제 좋은데 그 연준이 이제 2%로 간다는 어떤 확신이 있으니까 빅컷을 쳤잖아요. 근데 빅컷을 쳤는데 반사 보상이 있고 반사 손실이 있어요. 반사 보상은 뭐죠? 지금 고용이 좋아져 가지고 야, 이거 경기 연착륙 하겠네. 근데 반사 손실은 뭐죠? 고용은 잡혔는데 물가가 잡혔다고 생각을 해서 고용으로 포커스를 넘겼는데 문제는 고용이 너무 살아나면 어떻게 되면 임금이 올라가요. 평균 임금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사람이 돈을 많이 벌면 너는데 삼겹살 먹을 거 소고기 먹겠죠.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올라간 게 그렇죠? 이 부분이 올라가 버렸어요, 지금. 임금이 올라가 버렸어요. 임금이 너무 급격히 올라가면 또 물가가 들썩여요. 그렇죠? 그러면 컷을 못 해요, 이제. 그 물가가 올라가지고 저기 물가가 내려간다는 판단하에 빅컷을 친 건데 그게 또 물가를 들썩이게 해버리면은 아까 물가 고용 두 개 저울질한다고 했잖아요. 고용은 살았는데 또 물가가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가 늘어났다. 자, 이게 하나의 변수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아주 좋게 나왔죠. 25만 4천 건 늘어서 비농업 부문 고용이 깜짝으로 뭐 예상치 크게 상회했다. 이건 좋아요. 자, 겉으로 나온 수치는 좋죠. 아까 말한 그런 세부적인 부분들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예, 고용이 증가하고 취업자 수도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고용이 아까 25만 4천 건, 취업자 실제 취업자 조수 43만 명이에요, 무려. 이게 3월달 이후에 요 파란색 막대 그래프죠? 3월달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그렇죠? 이런 파란 막대가 그래프가 나온 적이 없었죠. 그래서 아주 좋다. 그리고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또 저기 나쁜 거. 자, 잡폴더가 지금 2019년 또치 고점 돌파했죠, 지금? 이게 뭐냐면 이거 취업 담당자 수. 여기가 2020년 코로나 이전인데 이 수준을 넘어섰어요. 이게 뭐가 안 좋냐면은 그 한마디로 그 취업을 미끼로 해가지고 끌어당기는 그런 사람들. 그 취업자가 아니라 취업을 그 미끼로 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채용 담당자가. 이게. 이렇게 보시면 이건 이미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호재 악재가 상존하고 있죠. 자, 이거 질은 좋아졌습니다. 자, 파트타이머 줄어들었고요. 풀타임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질적인 측면에서 좋아진 거죠. 실업률 4.1은 나오지 않는 거예요. 4.1이라는 수치에 그 숫자 목은 나올 수가 없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기서도 보면은 왜 미국에서 히스패닉이니 흑인이 왜 더 그 무슨 시위를 많이 하고 폭동을 많이 일으키는지 알 수 있어요. 당연히 백인 우월주의거든요, 여기도. 맨 밑에 백인, 여기 4.1은 아까 나온 U3 실업률이죠. 우리 전체적으로 맨날 발표되는. 그리고 여기 3.6이 누구냐, 이게 백인이에요. 백인 실업률이 제일 낮아요. 그 다음에 여기 뭐 히스패닉이니 여기 흑인이니 아프리카니 이런 데가 5.1, 5.7 나와요. 근데 어쨌든 다 줄어들었어요. 다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죠. 백인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역시 백인이 가장 유리하다, 당연히. 자, 그리고 요거, 이게 중요하죠. 아까 말한. 거기서 안 잡히는 거. 이게 질이 좋아진 거죠. 불안정 고용. U3 실업률에서 4.1에서 안 잡히는 거. 이게 8점을 가려다가 7.7로 확 꺾였죠. 이게 좋아진 거잖아요. 2023년도 이후에 계속 바닥을 찍고 오르고 있다가 이게 확 줄었어요. 아까 말한 불안정 고용이에요. 뭔지 아시죠? 조조소에 취업해가지고 나 하루라도 탈출하고 싶은데 대기업에 가고 싶어서 하루도 나가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실업률이 잡지가 않아요. 취업자니까. 그게 확 줄었다는 게 질이 좋아진 겁니다. 아까 풀타임 근무자가 파트타임 근무자보다 많아진 거랑 이 지금 불안정 고용률이 떨어진 거. 이게 질적인 측면에서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이 이걸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좋아진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너무 극단적으로 해서 그렇지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일으키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아파트, 그 신축 아파트 위에다가 똥 묻어놓고 시멘트 발라놓고 가버리죠. 중국인, 베트남 근로자들. 자, 이 지금 외국인 포리너보다 이 네이티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확 벌어지고 있죠, 지금. 즉, 질적인 건 다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건 뭐 막대 그래프로 나타나는 건데, 여기서 또 뭐 약간 음모론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취업자 수가 급증한 게
지금 계속 약간 컨트롤에 있다. 왜냐면 여기 정부의 그 정부랑 공공기관,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여기 분홍색. 이게 지금 정부 공공기관 이거죠. 가버먼트. 여기가 2024년도 보시면은 계속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매달.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 공공기관 일자리를 엄청 뿌려서 우리도 막 그러잖아요. 일자리 부릉부릉이라고 와서 하는데 솔직히 뭐 맨날 상담해보면 할 것도 하나도 없고, 그죠?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다 무슨 공공기관 옆에 가가지고 무슨 나무 자르는데 옆에서 구경하고 그런 거잖아요. 공공 일자리를 막 엄청나게 많이 쏟아부어가지고 막 그거라도 막 모으면은 일단 올라가. 취업률 올라가고 실업률 낮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섞여 있죠. 어쨌든 호재도 있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막 무슨 어닝 서프라이즈 뭐 이런 거에 비해서는 안에 들여다 보니까 약간의 조금 미심쩍은 게 몇 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의 한 줄 매듭형입니다. 지금 가을 밤하늘 별자리보다 반짝거려야 할 것은 뭐다? 일자리다.